정 남양에 커다란 잔디밭 텃밭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래야지 타운하우스 이사 옵니다. 총 4개 층으로 된 타운하우스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가 바로 다락층이고요. 아주 층고가 높고 넓습니다. 탄탄한 나무 계단을 아주 사뿐히 들여밟고 내려오실 수 있어요. 안전하고요. 예쁘고 견고합니다. 두 번째 방, 욕실, 세탁실 다 있어요. 여기가 바로 세 번째 방이고요. 건너편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안방 앞에 미니 거실이 있고요. 4m가 넘는 초대형 안방, 그리고 붙박이장과 화장대, 욕실은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조도 포함. 공용 계단을 내려오세요. 타운하우스에 걸맞는 공용 계단, 그리고 단지 내 도로, 중요한 거 지하주차장으로 모두 주차가 가능한데 세대별로 한 대씩 가능하고요. 어머네, 차단기까지 있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가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원흥역 인근인데요. 그곳에 멋진 타운하우스가 생겨서 제가 무려 1, 2, 3, 4, 4개층짜리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실이 아주 시원시원하죠? 빌라의 전실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아래쪽에 4칸의 신발장, 위쪽에도 4칸의 신발장, 총 8칸의 신발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는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고 멋있게 이렇게 매직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템바보드 시공하고 이쪽은 주방인데 통유리로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잘 안 보이도록 유리 처리가 또 되어 있죠. 중문도 고급스러워서 아래쪽 신발이 잘 안 보이게 바닥재가 다 고급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줄눈 시공 다 맞춰놨어요. 역시 포세린에는 이 반딱반딱한 줄눈이 무척 잘 어울려요. 제가 지금부터 구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 2, 3, 4층이고요. 1층 앞에는 멋진 정원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부터는 거실 주방, 약간 대면형 구조에다가 미니 욕실이 하나 있고요. 2층에는 안방이 있고요. 3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고요. 4층에는 다락으로 통 넓은 거실을 쓸 수가 있어요. 다인 가족이 사시기가 너무 좋은 구조예요. 주방부터 먼저.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은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냉장고는 유상 옵션이에요. 기존에 쓰시던 냉장고 대체하셔도 괜찮고요. 위에 상부장하고 주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했다는 게 너무 장점이죠. 조명들도 거의 다 매립 조명하고 라인 조명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게 시공을 했어요. 아, 너무너무 미니멀하고 심플하죠. 상부장도 은은하게, 하부장도 마찬가지. 기본 옵션은요, 광파업은 식세기가 모두 LG 오브제 라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식탁은 4인용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모델 한번 설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기역자형 주방이 나오고 하부장, 상부장 톤 비슷해요. 약간 연한 그레이 톤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3구짜리 하츠 가스 버너, 그리고 아래 후드까지 매립을 해놓은 상태예요. 빅사이즈 싱크볼이 들어가 있고 주방창이 무척 커요. 열고 나가도 될 것 같아? 근데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계단실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난간이 시커무죽죽한 거 그거 없습니다. 여기는 아이보리, 화이트, 그리고 나무톤을 주로 사용을 해서 자연적이고 어둠 침침하지 않아요. 아주 밝아요. 이제 들어와 보시면요, 이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진짜 미니멀한 게스트룸 욕실인 거죠. 간이 손을 씻고,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간편한 용무 보시고 그냥 닫아 두시기 바랄게요. 거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도 이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우, 잠시만요. 여기 너무 오래 걸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여기 층고가 얼마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바람개비. 저 2층의 층고 끝에 시공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준 한 6m 정도 되는 높이에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거실 공간 보시면 기역자 모양으로 카우치 소파를 놓았고요. 픽스창도 설치해놨고요. 그래도 벽체에다 구멍 뚫어놓으니까 훨씬 더 개방적이죠? 그리고 1층하고 2층을 연결하는 곳에 템바보드 시공으로 싹 둘러놔서 좀 포인트가 돼요. 여기는 1층이고 저기는 2층이구나. 그리고 2층도 난간이 저렇게 통 유리로 되어 있어서 보입니다. 아, 저기 2층 너무 멋스럽다. 다 여러 각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아트월도 멋진 타일을 설치를 해놨고요. 통판 타일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제품이에요. 분절한 그런 작은 규모의 타일이 아니죠. 멋있죠. 자, 거실 공간 4인용, 5인용 혹은 6인용 소파 놓으셔도 충분해요. 나가서 이제 뜰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타운하우스 이사 오시는 이유가 이 뜰을 좀 누리고 싶어서 아닐까요? 잔디가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보면 화단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는 이 정면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 집과 이 집 이 라인에 모두 3개의 호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옆집과 분리할 수 있도록 큰 벽을 세우신다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전용 테라스, 텃밭은 이 공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너편에 원흥의 아주 초대형 단지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어서 상권, 생활 인프라, 편의시설 모두 쏙쏙쏙쏙 갖추고 있어요. 자, 1층을 봤어요. 준비됐는가? 아, 이제 올라갈까요? 올라갈 준비됐는가? 네네. 올라가시죠. 올라오시면서 그 바닥 느낌 어떤가요? 계단의 느낌이? 계단 튼튼하고 이게 조명이 네.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바닥바닥에 그 계단마다 다 조명이 되어 있고 위에 상부에도 조명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멋스러워요. 올라오시면 바로 2층 공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아까 거실에서 보였던 이 통유리 공간, 여기 난간의 통유리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이 2층의 미니멀한 거실 공간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안방이 좀 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방이 상당히 낙낙한데요. 3m, 4m 20이 넘기 때문에 엄청 큰 안방이에요. 트윈 사이즈 침대를 벽에다 붙였는데 이만큼 또 이만큼 공간이 있는 거니까 가늠이 되시죠? 무척 큰 방이라는 거.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 사생활 보호창 달려있고 저쪽으로 숲이 있어요. 이 원흥동 쪽에 대표적인 숲생활 현장이에요. 안방 안쪽에 붙박이 따로 설치를 해놨고요. 구획이 잘 정리된 붙박이 장이에요. 화장대도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의자만 첨부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욕실이 무척 잘 되어 있어요. 욕조도 들어가 있고 바닥도 고급스러운 포쉐린 타일, 벽면하고 타일 색깔도 비슷하고요. 오픈형 여닫이 도어로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죠. 벽지 같은 경우에는 투톤 벽지로 사용을 해서요. 위에는 화이트, 아래는 그레이. 멋있다. 이제 3층 봐야 되는데요. 빨리 오세요. 네네. 역시나 똑같은 좀 평탄한 느낌의 계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계단의 높이가 아주 높아서 오르락내리락하기 불편하거나 숨이 차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숨이 찬 이유는 아까 제가 몹시 빠르게 두 번을 뛰어내려 왔다 올라왔다 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올라오시면은 양쪽으로 방이 있는 구조예요. 아래층에서 방이 하나 있었고 위층으로 방이 두 개 있는 구조이니까 이 집은 기본적으로 방이 세 개가 세팅된 집이에요. 욕실부터 먼저 보실게요. 아래층에 안방에서 보셨던 욕실 고 타입인데요. 그때는 외부에 환기창이 있는 구조였고 여기는 지금 없는 구조로 그레이색 타일로 전체적으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시공을 한 상태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모두 도기가 들어가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 마루바닥들을 다 방마다 만나실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상당히 느낌이 좋네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워시타월이라든가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 위층에서의 두 번째 방인데요. 가로는요 3m 40, 폭은 3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유로운 방이에요. 보통 중대형 빌라에서 커다란 안방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미니 드레스룸 공간 따로 만들어놨어요. 문까지 달아놨고요. 이 상태에서 세 칸의 수납장하고 겉옷을 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위에는 약간 선반으로 잔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아주 세분화해서 맞춰놨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투톤 벽지가 그레이색으로 들어갔고요. 여기는 약간 소라색으로 들어갔어요. 산뜻하죠? 건너편의 방입니다. 이 방은 2m 40 정도 폭을 자랑하는데 2m 40이면 좀 짧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길이가 3m 60이다 보니까 결코 작게 느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외부 테라스가 있어서 현재 카페로 연출해놔봤어요. 카페 테이블을 놓고 의자도 놨죠. 그리고 바깥으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숲세권 이 조망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벽도 괜찮게 잘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방을 쓰는 분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싸움 날 것 같은데? 내가 쓸게! 이렇게 하면서 싸움 날 것 같은데요? 전 벌써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층이 바로 다락층이거든요. 지금까지 방 3개가 있는 아래층들을 보셨고요. 맨 위층이 어떤 공간이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보통 다락이 많이 협소하고 높이가 낮아서 버려지는 공간, 사용이 안 되는 공간들이 많았는데 여긴 아니에요. 통으로 거실로 하나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 가벽 같은 거 하나 설치하셔서
장으로 따로 만드셔도 괜찮을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예요. 제가 이거저거 다 말고 길이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4m 70. 아우, 그러면은 뭐 여긴 안방처럼 써도 되겠는데요, 그냥? 그렇죠. 현재 보통 다락에는 뭐 영화 감상실이라던가 아니면 개인 작업실이라던가 아이들 방 뭐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침대나 소파가 대형 사이즈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봤고요. 건너편 공간도 야무지게 쓰실 수가 있어요. 다락이다 보니까 약간 경사가 있거든요. 아예 아래쪽에다가 아주 길게 하부장을 모두 설치를 해놨어요. 하부장이 아주 그냥 견고하게, 그리고 칸막이 그 선반도 잘 되어 있어요. 구독자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고양시 원흥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한 동에 3개 라인이 모두 모여있고요. 두 동, 그러니까 총 6세대가 함께 오밀조밀 모여서 사실 수 있는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 보여드렸습니다. 이 현장은 방이 모두 3개, 다락, 커다란 거실 공간 쓰실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방을 4개 또는 5개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원흥역까지 자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간변북로, 제2자위로 모두 쭉쭉쭉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곳, 3호선, 경의선 다 인근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단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현장의 분양가 8억대 예상해 주시고요. 실 입주금은 개인별로, 소득별로, 신용별로 좀 차등이 있다 보니까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사 오시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대가족과 함께 복층 빌라 아니고 타운하우스로 이사 오세요. 바로 여기.